안녕하세요. 네, 꿀팁 전해드리려고 또 이렇게 핑크 안경을 쓰고 찍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화면 녹화인데요. 예전부터 화면 녹화 앱을 제가 쓰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 영상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거 화면 녹화를 할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알게 됐죠. 네, 유튜브 영상을 화면 녹화 앱으로 녹화를 해서 그리고 그거를 내 핸드폰에 그러면 저장이 되겠죠. 그럼 저장한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내가 이렇게 크게도 볼수 있고 부분 확대에서도 볼수 있고 시간 가는 거를 멈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유튜브를 보고 배우다 보면 뭐죠? 이렇게 너무 조그맣게 보여가지고 아 이거 크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너무 답답해서 아 보다가 지치고 막 그랬던 적도 저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화면을 크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화면 녹화 예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 화면 녹화 스크린 레코더, 이 X 레코더라는 얘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 위도 있고요. 모양 색깔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뭐 모양 색깔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는 X 레코더. 네. 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누르고 광고가 나오죠? 네, 광고. X. 그러면 나의 핸드폰에 얼만큼 시간을 녹화할 수 있는지 여기 이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동영상 어쩌고저쩌고 있고 이거는 내가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할 거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요 표시가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또 여기 카메라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그 스크린 찰칵 이거예요. 그냥 사진을 찍는 거, 캡처. 그 다음에 이거는 동영상을 계속 캡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 자, 설정의 내용을 보시면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720p 되어 있죠. 이 여러 가지 숫자들 중에 보통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720 픽셀이거든요. 720에다가 그냥 놔두시면 되고 대부분 다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마이크. 자, 마이크가 꺼져 있으면 소리가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 녹음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만큼 녹화할 수 있나 이렇게 위치 저장은 자동인데 요거는 이제 내 핸드폰에 얼마만큼 남아있나 요거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 시작 전 카운트 다운 아까 1, 2, 3, 3, 2, 1 이런 거 있었죠? 그거 설정하는 거고 1,
일반 모드, 성능 모드 이런 거 있는데,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일반 모드로.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핸드폰을 짧게 이렇게 화면 꺼지는 거를 짧게 해 놓으셔가지고 금방금방 화면이 꺼지잖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요거는 눌러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히 하시고, 만약에 내가 하다가 설정 뭐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앱을 뭐죠? 삭제를 하시고 다시 깔아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영상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녹화하는 거 이용하는 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앱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셔서 X 리코더를 딱 누르면 까매졌다가 이쪽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생성이 됐어요. 자, 다시 이거를 끌 때는 여기서 끄는 거예요. 없어졌죠? 뭐가 없어졌냐? 여기가 없어졌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네, 앱으로 일단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앱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여기에 생길 거예요. 이렇게 없어졌어요. 다 없어진 거 아니고 여기에 조그맣게 바퀴벌레, 아니 무당벌레, 무당벌레처럼 숨어 있어요. 자, 다시 나갈게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위치. 다시 내려볼게요. 이쪽으로 가게. 그럼 여기에 얘가 숨었죠. 네. 이거는 어떤 위치에 놓으면 좋은가, 불편한가, 요런 거 때문에 이게 자꾸 움직이게 해놨나 봐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되고,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잘못 알아보지만, 먼저 일단은 점이 그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녹화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얘를 찾아야 돼요. 예. 안 됐네요. 다시 얘를 눌렀어. 그러면 숫자가 표현이 되면서 지금부터예요. 예, 여기서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멈추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눌러요. 그럼 네모가 나와요. 다시 해볼게요. 눌러요. 네모가 나옵니다. 네모.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동영상 저장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광고니까 없애줘야죠. 자, 갤러리로 가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스크린 캡처라고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한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재생. 그 다음에 커지죠? 멈추고 싶다. 네, 그럴 소리도 때는 들어가죠? 얘를 눌러요. 네. 자, 이제 실전. 얘를 이제 생성을 시켜놓고 유튜브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보던 얘가 있네요. 얘를 좀 움직여서 요 사이즈부터, 여기서부터 녹화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너무 조그만 부분. 그러면 얘를 일단 먼저 이 리코더를 눌러서 동그라미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나왔죠. 자, 얘를 누를게요.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수술 부분 있는 쪽.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는 자, 훨씬 더 어둡게, 유튜브에서는 아니, 안쪽 부분이니까. 확대가 안 되죠? 그렇다고, 너무 네. 진하게 누르는 자, 것보다는.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녹화를 끄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얘를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네모가 나오죠? 자, 눌렀어요. 네모.
저장이 됐대요. 다 끝냈어요. 이거는 제그 사이트예요. 네. 그다음에 자, 갤러리로 앨범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앨범에 보면 아까 연습했던 거랑 지금 한 거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열어서 이제 재생을 시켜주고 더 안쪽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더 크게 보고 그 싶어. 수술 부분 있는 쪽. 이렇게 크게 되죠. 여기는 네. 조금 더 진하게 하는 편이 너무 편해요. 좋습니다. 여기는 훨씬 더 어둡게. 유튜브에서는 아니, 제 여기 목소리가 안쪽 막 여러 부분입니다. 개가 하얀데. 나옵니다. 자, 이 기능이 너무나 신박해서 진짜 유레카를 외쳤답니다. 어째 이거를 생각을 못했을까? 저기 구글에 가봤더니 1억 다운로드 돼 있던데. 1억이 맞나? 네. 저는 이제 알았네요. 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영상이 끝날 때, 얘를 나가야겠죠? 그러면 얘를 나가려면, 얘를 없어지게 하는 거, 여기 녹화,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출구를 누르시면 돼요. 출구. 없어졌어요. 네. 다시 하려면, 여기서 얘를 누르면 됩니다. 없애려면 여기서 출구. 자, 지금 이거는 앨범 전체예요. 그럼 앨범 전체에서 여기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휴지통이 있죠. 그러면 이 휴지통에 있는 거는 사진 삭제한 거다 모여져 있어요. 근데 15일이 지나면 완전 삭제된다고 돼 있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이게 차기 때문에 자주자주 비워주시는 게 좋아요. 비우기. 동영상 1개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다시는 안쓸 거야. 그랬을 때만 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사진도 많이 찍으실 수 있고 영상도 많이 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독학 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